불로 장생을 꿈꾼 중국의 황제 진시황. 그가 즐겨 먹었다는 약초 인삼과 더불어 불로초를 여기며 탐을 냈다는 작물이 있다는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회춘탕으로 선보이고 있다고. 무작정 강진으로 향해 회춘탕 음식점을 찾았는데 대체 어떤 작물로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한 제작진. 역시나 유명세만큼 손님들로 가득하고 회춘탕을 찾아 헤매던 그때 손님 테이블에 등장한 대형 뚝배기. 정체모를 넓은 입들로 수북한데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음식, 그 정체가 뭘까? 오리백숙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인삼나무라고 이게 하는 건데요. 이것을 요 음식에 같이 섞어서 먹으면은 국물이 담백하고 맛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인삼나무? 넓은 잎 모양의 인삼나무, 대체 뭘까? 아, 인삼나무요? 그 참 그 인삼나무는 사람한테 좋고 정말 그 몸에 좋아서 사람들 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 비밀은요, 또 해남에 가면 그것을 재배하는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해남에 인삼나무 농장이 있다? 백숙의 핵심 재료 인삼나무의 정체를 밝혀라. 인삼나무 비밀의 열쇠를 찾기 위해 해남으로 향한 제작진. 한반도 최남단 땅끝 마을로 유명한 고장 해남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천혜 환경을 품은 숨은 명소들과 역사를 품은 문화재로 가득한 곳. 해남의 한 마을에 도착한 제작진. 여기가 그 인삼나무를 재배하고 있다는 농장인데 여기는 농장이라기보다는 수목원에 가까운 모습. 잘못 찾아온 건가 하던 그때 농장들. 나무들만 가득한 이곳에서 작업 중인 사람 발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그 뭐 인삼보다도 좋다는 예. 작물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피디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그 인삼보다 좋고 산삼나무라고 말하는 황칠나무입니다. 인삼나무의 정체가 황칠나무? 전라남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인삼나무라고도 불리고 있다는데 황칠나무로 인한 매출은 얼마나 될까? 황칠나무는 그 일부 원물하고 그 원물을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가공품하고 음식점에서 황치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한 그 매출이 17억 정도 됩니다. 황칠나무로 고수익을 내는 정현호 부자농부가 오늘의 주인공. 정현호 부자농부가 재배하는 황칠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황칠나무는 덴드로파낙스 모비페라 그래가지고 병을 옮기다 만병통치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칠나무는 인삼나무, 산삼나무라고도 말합니다. 순조 때 여러 사물을 설명한 문명고라는 책에서 황칠나무를 안식향료로 쓴다고 했고 동의보감에서는 탈이 났을 때 먹는 치료제 재료로도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칠나무는 황칠나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데. 이야, 보물이 나오네. 황금이 나와, 황금. 황칠나무에서 나오는 황칠 도료입니다. 황칠나무에서 도료가? 물건의 겉을 칠해 썩지 않게 하는 도료가 나무에서 나온다니? 표피에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는 목적으로 해서 얘네들이 황칠을 뿜어냅니다. 황칠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유백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의 산소, 공기 중에 산소하고 이게 결합해서 이런 색깔들이 이렇게 그 황금 색깔로 변해 가는데 이런 것들을 그 알코올로 정제를 잘 해가지고 황칠을 발랐을 때 정말 은은한 그런 황금빛이 나는 도료가 바로 이것이 황칠이라는 것입니다. 예부터 귀하게 다루졌던 황칠 도료는 왕실에서 황금빛을 내기 위해 갑옷이나 왕관, 공예품 등에 발라 기품을 더해줬던 재료였고
정약용은 보물 중에 보물이라며 특산품으로 관리했다고. 이거를 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황치를 생산을 하기에는 아직은 나무들이 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게 이제 20년 수령이 됐지만은 많은 양을 빼냈을 경우는 나무가 죽기도 합니다. 황치는 만년이 가는 황금빛이라 하여 신비의 도리로 불릴 정도로 내구성을 자랑하지만 부자 농부가 선택한 황치나무 활용법은 따로 있다고. 이파리나 가지를 잘라서 이거를 그 저온 추출을 합니다. 그래야 황치에 있는 그런 그 지표 물질이 최근에 그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뭐 퀄세틴이라든지 크로로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장 기능을 좋게 하고 항암 효과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11월경에 이걸 채취를 해서 이거를 건조를 해가지고 추출을 해 사용하죠. 주로 가지와 잎을 가공해 추출액으로 사용하는데 혈관 건강을 돕는 루틴, 항산화를 돕는 종 폴리플라보노이드, 항암을 돕는 조사포닌까지 다양한 성분들이 확인되어 피로 해소, 심혈관 질환, 면역력 강화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식품으로 가공하고 있다는 부자 농부. 그런데 몸에도 좋고 활용도도 높은 이 황치나무를 해남에서 재배하는 이유는 뭘까? 해남은 따뜻한 지방이지 않습니까? 황치나무는 난대성 상록수이기 때문에 따뜻한 지방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일대에서 자생을 하죠. 그리고 해풍이 항상 늘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남해안 일대의 따뜻한 기후 그리고 해풍이 부는 지역에서 잘 자란다는 황칠나무 얼마나 재배하고 있을까? 이 해남에가 10만 평입니다. 그리고 완도가 그쪽에 심어진 게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황칠나무가 정식적으로 심어진 게 한 100만 주 되고요. 묘목 상태로 한 15년 정도 된 묘목이 아직 이식이 되어지지 않게 아는 게 한 100만 주 정도 있어서 더 한 2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장. 그래서 관리만큼 나무를 심을 때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데 황칠나무를 심기 전에 가장 물 배수 관리가 좋아야 됩니다. 배수 관리가 중요하다? 나무를 심은 후 관리보다 심기 전이 더 중요하다니 무슨 말일까? 물이 많이 있는 곳에 습한 땅에가 뿌리가 박혀져 있을 때 나무가 산소 공급이나 또 이런 뿌리 같은 것들이 물러져가지고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 작업료를 낼 때 이 여기에서 물을 여기서 흘러서 내려오는 건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빼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배수로에 해당되는 이 작업로 안쪽의 높이와 이쪽 바깥의 높이를 약 한 30에서 최소한 50cm의 높이를 유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물이 이렇게 습한 곳을 제어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작업로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치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물이 고여있으면 죽기도 해서 토사가 쌓이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배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잠시 후! 황칠나무로 가득한 농장을 벗어나 시야 같은 밭으로 온 부자 농부. 특이하게 생긴 플라스틱 통에 흙을 담는데 뭐 하려는 걸까? 황칠나무 이식하려고 그렇습니다. 황칠나무를 이식한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사계절 묘목을 심어라. 그런데 구멍이 많아도 너무 많은 통, 이 통은 또 뭘까? 대형 화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황칠나무를 이식했을 때 나무들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통의 모습이 특이하지만 부자 농부와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이건 제가 황칠나무를 언제든지 연중 언제든지 갖다가 이식하고 식물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가지고 이 화분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화분을 직접 만들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고민 끝에 탄생한 대형 화분. 특허증까지 받은 특별한 화분이다. 이 화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물이 또 이렇게 많이 고였을 때는 잘 빠져나가게 하고 공기가 들어가는 층을 안 만들어 놓으면 잔뿌리만 계속 돌게 됩니다. 그 엉키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작은 공간층을 만들고 또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분리를 시켜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리를 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분 안에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을 많이 낸 것인데 이게 다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려는 아이디어라고. 이 분 자체에다가 뿌리를 뻗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무들이 컸을 때 이걸 이식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안에 통 안에서 뿌리가 잘 발달된 것을 갖다가 심기 때문에 봄에만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시사철 언제라도 갖다가 심을 수 있을 만큼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로 봄에 나무를 심지만 부자 농부는 사계절 내내 원할 때면 언제든 황칠나무를 이식할 수 있다고. 본격적인 황칠나무 이식을 위해 산에 있는 농장으로 향한 부자 농부. 넓은 황칠나무 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분에서 키우다 땅에 심는다는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대형 화분에다가 기른 나무는 연중 어느 때 갖다 옮겨 심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분을 쭉쭉 가르는 부자 농부. 이렇게 오늘 배치를 하면 됩니다. 화분을 여러 갈래로 뜯더니 바닥까지 해체하는 모습. 아, 그런데 해체가 되게 간단해 보이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뿌리가 참 뿌리들이 이렇게 쫙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일명 이렇게 분을 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그 뿌리들이 잘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에다가 심었을 경우에는 나무들이 그 뿌리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근들이 많고 이 분이 정말 이렇게 발로 차도 안 깨질 만큼 꽉 이렇게 뿌리들로 이렇게 뭉쳐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심으면은 힘들게 지상에서 자라던 것들이라 이제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땅에 묻히면은 얼씨구하고 크지 않겠습니까? 뿌리와 가지가 상하는 일반적인 나무 분뜨기 작업과 달리 화분만 뜯어서 땅에 묻으면 끝. 나무 뿌리가 상하지 않으면서 뿌리의 회복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인 실제 노하우. 부자 농부의 고민 끝에 탄생한 특허 기술 덕분에 이곳의 황칠나무는 어디서든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날 오후 부자 농부뿐이던 이 드넓은 황칠나무 농장에 웬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예초기로 농장에 여기저기 풀과 나무를 베는 모습. 심지어 왜곡한 황칠나무 밭에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작업하는데 자세히 보니 손으로 일일이 풀을 뜯는 사람들 뭐 하는 걸까? 풀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무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잘 소통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제초 재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계로 쉽게 할 수 있는 곳에는 예초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곳에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 곳에는 반드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중 계속 제초 작업을 하는데 한 만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초 작업 인건비만 2억 원? 잡초들이 자라는 기간에는 제초를 위해 직원들의 인력이 총동원 된다는데 힘들지 않을까? 힘들긴 한데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정말 믿음직하죠. 낙을 안 치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하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거죠. 저희 대표님은 황칠에 미쳐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들이 왜 하냐라고 하셨을 때도 끝까지 신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황칠 사업에 매진하시는 분입니다. 억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수작업으로 제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쉬운 방법으로 해서 제초제를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저의 소신으로서 반드시 제초제는 한 방울도 쓰지 않습니다. 제초제를 한 방울도 쓰지 않은 결과 무농약 인증까지 받았다. 제초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날 오후 농장에서 뭔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정현호 부자 농부.
멀쩡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뭐 하는 걸까? 이 나무 이파리하고 가지를 수확하는 겁니다. 나무 잎이나 황칠나무 잎이나 가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 지표물질들을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지표물질들을 추출해내는데 쓰고 있습니다. 황칠나무의 이파리와 가지를 가공하기 위해 수확 중이라는 부자농부. 어떤 나무를 수확할까? 황칠나무에서 황칠이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황칠이 그런 좋은 지표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내년 봄에는 여기서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새순이 나올 때 새순을 채취해서 장아찌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있습니다. 황칠나무는 수령이 최소 10년 이상이 넘어야 기능성 물질이 생성된다 하여 그 이상의 수령의 잎과 가지를 수확한다는 정연옥 부자농부. 보통 11월에 대량으로 수확하지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수확이 가능한 황칠나무. 하루 수확량만 5톤이라고. 농장 옆에 한 건물로 수확한 황칠나무를 나르는 모습. 그렇다면 여기가 추출액으로 가공하는 가공장? 그런데 가공은 안 하고 가져온 황칠나무를 기계에 넣는 부자농부. 그러자 황칠나무 잎과 가지들이 절단되어 나오는데 이걸 황칠나무를 지금 절단을 해가지고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곳은 추출액으로 가공하기 전 먼저 건조 작업을 하는 곳. 황칠나무의 최적의 건조 조건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실험하고 연구했다는 정현호 부자농부. 부자농부는 황칠나무를 어떤 조건에서 건조하고 있을까? 온도를 50도에 15시간 정도 말리고 있습니다. 생으로 놔두면 당연히 썩죠. 그래서 건조를 시켜서 보관을 해야 되고 또한 그 건조를 함으로 인해서 황칠나무와 잎을 추출할 때 그 추출액이 깔끔하고 맑고 깨끗하게 또 많이 나옵니다. 고품질의 추출액으로 만들기 전에 거치는 건조 과정. 간단하지만 중요한 과정이라 건조 후 확인은 필수라고. 잘 말랐습니다. 예, 향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한 황칠나무 원물로도 매출을 내고 있다는데 원물 판매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 됩니다. 황칠나무 원물 판매로 연매출 3억 원? 건조한 황칠나무 원물로 연매출 3억 원을 내고 있는 부자농부. 황칠나무에 빠져 20년 가까이 황칠나무를 심고 복원하는 사업에 투자만 해왔다는 부자농부. 그는 어쩌다 황칠나무에 빠지게 됐을까? 제가 그 광주에서 지하수물에는 염소 소독을 해야 됩니다. 염소 소독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연히 그 지인을 통해서 황칠 잎으로 만든 황칠차를 한 잔을 하면서 그 황칠이 참 그 굉장히 그 가능성이 많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유명한 그런 나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억대 매출을 내던 회사를 운영하던 정현호 부자농부. 우연히 알게 된 황칠나무의 매력에 빠져 황칠나무 재배에 도전했지만 쉽지 않았다. 논에다가 이렇게 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심을 때는 이렇게 물 빠짐을 잘 되게끔 이렇게 그 도랑을 친달지 이런 것을 먼저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심어야 되는데 물빠짐이 잘 안 되게 심은 곳에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또 나무가 겨울에 특히 그 동해를 입는다든지 뿌리가 썩는 일들로 인해서 그런 그 시행착오를 좀 겪어본 바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당시 유명한 작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웠던 황칠나무 재배. 저는 한 10년 정도면은 황칠이 이 소득을 많은 소득을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10년 정도 지나도 이게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목이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는 이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내가 정말 이게 잘한 일인가? 라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많았죠. 딸은 늘 제게 응원하는 입장에 있었죠. 아빠가 하는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래서 그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굉장히 버틸 수 있는, 오늘까지 버틸 수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이 있어 버텨낼 수 있었던 부자농부. 그는 황실나무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내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정연호 부자농부. 다음 날 아침 해남의 농장이 아닌 강진에서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가공 공장입니다. 부자농부가 옮기는 이게 전부 오늘 차고 팔 원물. 어마어마했던 황칠나무 농장 규모만큼 면포 크기도 대량, 가공할 원물도 대량이다. 황칠나무 잎하고 가지를 수확을 해서 건조한 것을 추출 농축기를 통해서 황칠 그 지표물 중에 하나인 콜세틴하고 크로로겐산, 강기능 개선과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추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좋은 먹거리로 디자인하라. 드디어 시작된 황칠나무의 추출의 가공 과정은 어떻게 될까? 1차적으로 세척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 장소, 바로 이 장소에서 정제수를 담아서 똑같은 양을 담아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추출 온도는 95도에, 추출 시간은 4시간이고요. 그거를 4시간이 끝나면 오버나잇해서 밤새도록 나누다가 아침에 농축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액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물과 건조한 황칠나무 원물을 일정 비율로 계량해 가공한다고. 그런데 거품은 뭘까? 이 안에 있는 거품하는 성분이 주 사포닌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추출액은 말 그대로 황금색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황금색이 나는 건 황칠뿐인 것 같습니다. 건조한 황칠나무를 가공할 때는 향신료나 다른 재료는 첨가하지 않는데, 이렇게 1차로 추출한 액체는 다시 고압에서 농축을 한다. 1차 농축한 액체는 위생적으로 연결된 관을 타고 다른 기계로 옮겨진 후 다음 날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며 다시 한번 더 농축 과정을 거친다는데, 브릭스는 뭐냐면 농도가 얼마냐, 몇 프로 정도가 황칠 성분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물이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17%의 이 황칠 액기스는 술에다도 타먹고, 또 물에 타먹는 황칠 진액이라는 것은 한 14브릭스 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진하니까 물에 타서 마시기 쉽게 해서 마시는 황칠 진액 제품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황칠 진액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기계로 옮겨 자동으로 진공 포장되어 생산되고 있다. 기능성 성분이 확인되어 몸에도 좋고 먹기 편하게 가공해 부자농부의 황칠나무 진액은 손님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 황칠 제품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가를 늘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는 황칠나무로 진액을 만들 뿐 아니라 또 다른 식품으로도 가공하고 있었는데, 바로 특유의 향과 맛을 품은 황칠나무차. 소비자들이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티백으로도 가공하고 있었다. 이렇게 황칠나무를 활용해 다양한 진액과 티백을 만들고 황칠나무순 장아찌도 담가 판매하고 있는 부자농부. 가공 제품 판매는 9억 5천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황칠 가공품 판매로 9억 5천만 원? 진액, 티백 등의 가공식품으로 총 12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냈다. 그날 오후. 바빠요? 네,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고생이 많네요. 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손님들로 가득한 황칠요리 전문점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데, 완전히 올인하신 분이죠. 푹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또 그 과정 중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모든 요리에 황칠이 빠지지 않는다고. 인삼, 대추 등 다양한 한약재를 푸짐하게 넣고 끓여내는 이 요리는 무엇일까? 오리백숙 지금 끓이는 거예요. 출간을 깨끗하게 하고 간 해독에도 좋고 일단은 잡내를 잡아주고 오리에 연육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황칠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인지 황칠을 달인 물로 끓인 갈비탕이 인기라는데. 그리고 한결같은 맛을 고수하기 위해 국물 맛은 직접 확인한다는 부자랑부. 또는 어쩌다 황칠 전문 음식점까지 냈을까? 황칠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황칠의 좋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음식보다도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음식에 넣어서 맛도 좋게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서 황칠을 또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황치를 넣은 음식들의 레시피까지 직접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부자농부. 황칠나물을 넣은 음식들이 회춘을 부르는 보양식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데. 황치이 인삼나무라고 해가지고 그게 성분이 들어가서 굉장히 맛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고 와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담백하고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황치를 먹으면 납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도 건강해집니다. 최고예요. 젊은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황칠 요리. 매출은 얼마나 될까? 식당 매출은 한 7억 5천 정도. 황칠 요리로 연매출 7억 5천만 원? 황칠 요리 전문점 매출까지 총 20억 원의 매출을 낸 부자농부. 정연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사계절 묘목을 심어라. 두 번째, 좋은 먹거리로 디자인하라. 황칠나무를 가공해 연매출 20억 원을 달성한 정연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자식을 키우듯이 이 황칠나무 한 주 한 주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 세월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황칠 산업화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농부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죠. 황칠나무의 대중화를 위해 10년이 넘은 세월을 무던히 견뎌낸 정연호 부자 농부. 당신의 열정과 신념을 응원합니다.